야, 이쯤 되면은 이제 떡볶이는 어딜 가나 먹을 수 있는 것 같아. 핫도그집 가도 떡볶이를 먹을 수 있고, 치킨집 가도 떡볶이를 먹을 수 있고, 돈가스집 가도 떡볶이를 먹을 수 있고, 빵집에도 떡볶이가 있어. 빵집에 떡볶이가 있어요? 어디? 그래, 옛날에 던킨도너츠에서 팔았었다, 떡볶이. 파리바게트에서 짜장면도 팔아요? 야, 이제는... 그 가게에 김밥 천국화? 근데 사실 지금까지 떡볶이집에서 핫도그를 팔았을 때 맛있는 핫도그를 본 적이 없는데, 핫도그집에서 파는 떡볶이는 과연 어떨까? 유? 이야... 사장님, 그 떡볶이 세트 나온 거... 아, 저희는 그거 안 해요. 아, 안 해야 돼요? 제가 혼자 일해가지고. 네. 저희는... 아, 그래요? 아마 네. 성완점 제일 가까운 데 골로 가실 수 있는데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빠르신데. 집에 갔다가 또 차 끌고 가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. 배달료 4,000원이야. 아, 왜 취소됐냐? 아, 네, 좀 전에 그 떡볶이랑 로제 떡볶이 세트 시켰는데요. 아, 그러면 가도 구매할 수 없는 거예요? 하나 만드는데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데 가게 인덕션이 하나밖에 없대요. 그래가지고 1시간 넘게 기다려야 된다. 어떻게 해야 되지? 아, 지금 다행히 좀 저희 집에서 많이 멀리 있긴 하지만 다른 지점에서 둘 다 된다고 해서. 안녕하세요. 아까 떡볶이 두 개 주문했어요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이게 그 사이즈 처음이라. 네. 저도 궁금해서 와봤어요. 드디어. 그러면 얼른 가서 먹어보죠. 고고고! 예! 로제 떡볶이 먹을까? 핫도그 집에서 만드는 떡볶이. 통가래떡, 통모짜, 전부 핫도그 떡볶이 세트. 맛있을까?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. 홍! 핫도그 먼저. 어, 뭐야. 터졌네. 오랜만에 핫도그 먹는데 진짜 맛있는데요? 와! 야, 일단은 맵기는 한 신라면 정도 맵기인 것 같은데 맛은 진짜 떡볶이 맛이에요. 우리가 휴게소나 막 이런 데서 그냥 떡볶이를 사 먹었을 때 그 맛? 진짜 그 고추장 베이스에
진짜 기본 떡볶이 맛. 아, 좋아하는 맛이다. 아, 그치. 아내는 호호라고 합니다. 찍어 먹었을 때는 괜찮게 어울렸던 것 같아요. 로제가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. 아, 이게 요즘 로제가 엄청 핫하잖아요. 너도나도 로제를 출시하고 있는데, 와, 근데 일단 냄새가 진짜 고소합니다. 먹어볼게요. 맛있는데? 로제 괜찮다. 로제는 저는 추천.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제가 제일 괜찮다고 느낀 포인트가 고소한 맛이 진짜 많이 나요. 소스에서. 진짜 고소해요. 맛있지? 제가 사실 그 로제 떡볶이를 먹으면서 고소한 맛보다는 뭔가 좀 약간 느끼하거나 너무 달거나 막 이런 로제 떡볶이들이 꽤 있었거든요. 얘는 딱 먹으면 가장 첫 번째 느껴질 맛이 고소한 맛이야. 괜찮은 것 같은데 난. 로제 추천. 혹시 다른 데도 이런가? 아까 그 다른 지점 거 한번 가져와 볼 수 있어요? 자, 로제는 두 군데서 시켰거든요. 이거 더 맛있다. 살짝 전바점이 있을 수 있네. 거의 비슷한 것 같아. 거의 똑같은데 얘가 좀 더 고소해요. 근데 이게 직접 다 계량을 해서 넣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하다. 근데 여기가 좀 더 맛있다. 여기 용암동. 진짜 맛있다. 약간 월드콘 꼭대기 먹는 것 같아요. 피스타치오 맛 월드콘이 있어요. 그걸 먹었을 거야 자기가. 아, 그런가 보다. 민트인 줄 알고 샀는데 피스타치오였다. 색깔이 중요하다. 잘 먹었습니다. 오늘 명랑 핫도그에서 나온 떡볶이를 먹어봤는데요. 제 개인적으로는 시키시려면 로제를 시키시는 게 낫고 핫도그를 먹는 김에 떡볶이에 같이 찍어 먹거나 같이 먹고 싶을 때 배달비도 아낄 겸 겸사겸사겸사해서 드시면 괜찮은 것 같다. 그리고 로제는 충분히 맛있다. 웬만한 로제집 로제 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. 여기는 진짜 평범한 휴게소 떡볶이 같은 맛인데 일단 저희 아내는 되게 좋아하는 맛이다. 뭐 이렇게 합니다. 저는 당연히 뭐 엽떡이나 이런 게 훨씬 맛있긴 맛있죠. 오늘의 결론. 로제 맛있다. 떡볶이 평범하다. 가성비로는
괜찮은 것 같다.